9살 어린 친구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. 좋고 있습니다. 어떡해. 네. 아이고.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. 예. 우리 저 수연 양은 예 어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?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요. 아버지 생각하면서. 아이고. 아빠가 돌아가서 가서. 미안해요. 알았습니다. 알았습니다. 이제 아빠 생각하면 아 아홉 살 때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모양입니다. 아 어떡해. 그래요. 미안해요. 예.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모양입니다. 아 너무 너무 감동적인 그런 노래예요. 예. 저희 아버지가 가장 생각이 나왔습니다.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오라트를 받아서 아버지께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. 9살 어린이의 노래 참 절규와 통곡이네요. 정말 그 폭포수가 아주 쏟아내는 그 가창력은 감히 어른들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이런 가창력은 나이가 먹어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가창력이에요.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. 예, 그래서 수연이는 앞으로 매 라운드마다 어떤 색다른 모습으로 하나하나 껍질을 벗을까 정말 궁금해져요. 감사합니다. 김현우 마스터, 예, 칭찬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좀 예, 얘기해 주실까요? 지금 3학년 학생인데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기 태어난 사람 같아요. 네, 그냥 노래하는 중간에 울 아버지 하면서 한번 튕길 때 몸으로 한번 튕기더라고요. 힘을 주면서 아버지만 그으셨어요. 그거는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를 자기가 낼 줄 아는 사람이 몸을 쓰는 거거든요. 그때 와 깜짝 놀랐고요. 아빠가 천국에서 웃으면서 바라보실 것 같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주 큰 능력을 물려주고 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, 올라도 축하하고 2라운드에서도 더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수연 양 올하트로 2라운드 진출합니다. 네, 잘했습니다. 아유.